같아요. 비를 보니까 좀 반가우신가요? 사람이 아무리 용을 써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인생임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많은 비를 돈의 액수로 계산하면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사람이 이 많은 양의 물을 돈으로 끌어 모은다고 하면 계산이 잘안될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를 따라서 공급해 주시는 거, 비가 자주 오면 그 고마움을 잘 모르죠. 근데 이렇게 안 오다가 오니까 반갑고, 어제 자매들 나들이를 갔다 오셔서 비가 좀 불편하셨겠지만, 어제 내린 비는 축복의 비였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 자매님들이 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축복하지 않으셨나 생각도 들고요. 사람이 별로 없으셔서 좀더 한가하게 좀 정겹게 지내지 않으셨을까 생각도 들고입니다. 많았어요.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을 더 사랑하시고 또 이곳에 특별히 성도님들을 더 사랑하셔서 때를 따라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공급하신다 하셨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지금 혹시 인천 남부 성도님들 다 오셨나요? 아직 다, 아직 안 오신 것 같네요. 나중에 끝날 때쯤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고 있는 교회 회복의 원리 여섯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통해서 이민 3세에 해당되는 이스라엘은 가보지도 못했고, 페르시아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살던 느헤미야, 부족할 게 없었죠. 궁중에 취직을 했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청와대에 취직을 한거 아닙니까? 부족할 것이 없고, 그렇게 살아도 누가 손가락질할 일도 없는 그 느헤미야. 그러나 그가 민족의 소식과 또 나라의 형편을 들었을 때그 마음 가운데 눈물이 있었고, 그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기린도교회를 위한 기도, 더 나아가서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는 그러한 관심,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인 것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느헤미야가 한 행동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의 기도를 1장 5절부터 11절까지를 통해서 보면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분명히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이스라엘의 이 회복을 구하기 전에 그가 먼저 구했던 것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된 것이 자신의 죄임을, 잠깐 말씀드렸지만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을 가본 적도 없고 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뭐 하나 보탠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멸망한 후에 14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민족의 황폐함을 겪게 된 이유를 자신의 죄라고 이렇게 자신의 민족과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의 문제가 누구의 문제인가, 누구 때문인가, 바로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의 문제임을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라는 이런 것을 같이 이제 보면서, 더 나아가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함으로써, 그리고 자신의 삶을 이제 이 일을 위해서 드릴 것을 하나님 앞에 부탁하면서 은혜 입기를 구하는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2장으로 들어가서 느헤미야는 4개월간에 걸친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기도하면 바로 이루어지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 기도는 그때그때 응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되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발견하게 되고, 또 4개월간의 그 끊임없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 그 순간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었을 때 느헤미야는 주저하지 않고 묵도한 후에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했던 것을 아뢰므로 초점을 흐리지 않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자신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그 요구를 정확하게 아뢰는 모습을 통해서 4개월이라는 기도의 그 시간이 니헤미야에게는 준비하는 시간이었음을 같이 이렇게 보았습니다. 2장 9절부터 니헤미야가 이제 기도의 응답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일을 할 것을 사명을 넣어주셨다고 그가 분별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도전하고 함께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자라고 요청하는 모습을 같이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을 할 때 꼭 방해자가 따라붙게 되죠. 산발락과 도비야, 더 나아가서 그들도 연합을 하더니 게셈이라는 아라비아 사람, 북쪽으로 동쪽으로 남쪽으로 서쪽은 지중해이기 때문에 모든 악한 자가 둘러싸여 있는 예루살렘의 그 상황들을 보면서 그들이 연합하지만 오히려 그들이 그렇게 연합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느헤미야의 그 행보에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의 그 행보에 그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고 그들이 근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도착해서 3일 만에 그는 조용히 몇몇의 수행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자신의 귀로만 들었던 내용이 얼마만큼 심각한지를 직접 살피면서 이 자신의 이 온 목적에 대해서 그때까지 말하지 않고 있다가 살피고 또 말하는 그래서 말하기 전에 행동하고 행동하기 전에 탐색하고 살펴보면서 그 후에 자신이 이곳에 온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일어나서 함께 건축하자라고 도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3장을 통해서 다섯 번째 시간에는 어떻게 그럼 이런 회복의 모습들이 이루어져 가게 되느냐 네 가지를 그때 살펴보았습니다. 인도자들의 모범에서 대제사장의 먼저 실천하는 그 모습에 시작이 되었고 대제사장에 일어나서 건축하자라는 그 리더십에 함께한 제사장들이 파트너십으로 협력하는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각각의 자기의 맡겨진 일들의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더 나아가서 주변에 있는 성도들 먼 거리에 있던 여리고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 다음에 다음 세대와의 이런 연합을 통해서 관계 형성을 통해서 이 회복은 지속되어진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3장에 나타나 있는 동역을 통한 회복의 실제 다섯 번째가 되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이 부분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자 같이 한번 펠로우십은 빼고 읽겠습니다. 시작. 예, 교회 회복은 앞선 인도자나 또는 동역자들 또 이런 책임감의 연합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바로 모든 성도의 참여 속에서 교회는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3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세부적으로 좀 어떤 성도들이 어떠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회복의 과정에 이 성벽의 건축 과정에 참여를 했는지를 같이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헤미야 3장 5절에 보면 자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네, 빨간 글씨로 써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네, 자꾸 말씀을 하셔야 졸지 않거든요. 자꾸 말씀을 좀 하십시오. 자 드고아 사람들이 나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나왔던 드고아 사람들이요 27절에 또 한 번 나옵니다. 자 5절에서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27절에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또 중수해서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5절에서 이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를 하고 나서 아니면 다 끝난 다음에 27절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중수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드고아 사람들이 두 팀으로 나눠서 한 팀은 이쪽 5절에 있는 이쪽을 중수를 하고 다른 한 팀은 27절에 있는 이쪽을 맡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드고아 사람들은 한 곳이 아니라 몇 곳이요? 두 곳을
책임 맡아서 건축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므레못이라는 사람은 4절과 21절에 무슬람, 하나냐, 핫숲, 한운, 빈누이 이런 이름들이 두 번 이상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한 곳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은 두 부분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에게 맡겨진 부분 이외에도 다른 지역까지 힘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하는 이런 수고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두 배로 수고하게 되면 누군가는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면 내가 쉬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누군가는 두 배로 고생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배로 고생하고 계십니까? 네, 잘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아름다운 모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혹시 쉬고 계십니까? 그러면 누군가는 두 배, 세 배로 내가 맡은 부분까지 수고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에게 맡겨진 부분을 내가 감당을 해야 될 것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양원 선생님 다리를 다쳤죠. 덕분에 지금 학교도 안 나가고 편히 쉬시고 계시는데 저도 다리 배고하다 다쳐가지고 한 달을 쉬어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오른쪽 다리를 다쳤습니다. 처음에 다쳤을 때는 오른쪽 다리가 그렇게 아팠어요. 디디도 못 알을 정도로 평소에도 제 다리는 제일 불쌍한 다리입니다. 모든 성도님들 다리보다 제 다리는 고생을 더 많이 하는데요. 이 체중을 두 쪽에 싣다가 이제 한쪽으로만 다녀야 되잖아요. 디디지를 못하니까. 결국은 이제 제 목발까지 휘어지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었는데, 약하더라고요, 이게. 제일 처음에는 오른쪽 다리만 아팠어요. 제일 처음에는. 그런데 한 일주일 지나니까요, 어디가 아플까요? 다치지도 않은 다리가 왜 아파요? 네, 그쪽으로 힘을 주다 보니까 오른쪽 다리가 아닌 왼쪽 다리가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른쪽 다리는 다친 이후로 편히 쉬더라고요. 물론 닿으면 아프긴 합니다. 그런데 다치지도 않은 왼쪽 다리가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발목이 쉬고 고통을 당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양원 선생님도 경험하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어디 그러십니까? 예. 네, 그래도 저보다는 좀 덜 아플 거예요, 그 다리가. 이와 같습니다. 내가 쉬고 있다면 자 오른쪽 다리가 쉬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든 체중을 왼쪽 다리에 감당을 하게 되면서 그 고통이 두 배로 왜? 그 모든 체중이 양분되던 것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니까 그 고통이 두 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 가운데 이 두 배로 수고하시는 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의 부서에서도 활동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두 개 이상의 부서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을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드고아 사람들, 무레몬, 무슬람, 하나냐, 하수바, 하눔, 빈누이처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니에미아 3장에 그 많은 이름들을 기록하시면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대제사장 엘리아시 왜 많은 성도들이 성벽을 건축하였더라. 이렇게 하면 쉽잖아요. 그런데 하나하나 이름을 들어가면서 드고아 사람들 저쪽에 있었는데 여기 또 있네 하면서 한 번 더 기록을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지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두 배로 섬기고 있다면 그 두 배의 섬김이 하나님의 기록 속에 남아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으로 위로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혹 내가 나의 쉼으로 말미암아 다른 형제 자매들이 두 배로 수고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 혹여나 드신다면 혹 드시길 바랍니다. 혹여나 드신다면 이제 앉아있지 마십시오. 3장 1절에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함께 일어나십시오. 그래서 교회를 회복시키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부분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동역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부분을 담당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손길, 이러한 수고들이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하고 건축되는 일에 수고되어졌음을 인해서 우리는 이 나에게 맡겨진 이 부분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두 배의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또 혹 내가 두 배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다른 한 성도는 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파서 그런 거예요. 예, 제가 왼쪽의 다리를 보면서 오른쪽 다리한테 너도 좀 발 좀 디뎌라 했겠습니까? 자, 왼쪽이 이제 지칠 대로 지쳤다. 아픈 너라도 좀 디뎌라. 그렇겠어요? 아니죠.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그래야만 오래 갈 수 있거든요. 회복되지도 않았는데 왼쪽 다리 힘들다고 오른쪽 다리 걸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아주 못쓰게 됩니다. 혹 두 배로 수고하고 계시다면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십시오. 한쪽 다리가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되어지면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람들은 8절에 나오는 사람들인데요. 금장색 할헤야 아들 누구예요? 우시엘. 좀 이름 좀 불러주세요. 참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은 향품 장사 누굽니까? 하나냐. 자, 우시엘 하나냐. 뭐 지금 안 불러보면 언제 불러보시겠어요? 그죠? 네, 나중에 천국 가서 한번 만나보십시오. 자, 우시엘 하나냐 한번 만나보십시오. 자, 그들은 어떻게 좀 공사 현장에 어울리는 직업입니까? 금장색 하는 사람, 향품 장사 하는 사람, 공사 현장에 잘 어울리는 직업인가요? 언제 좀 이상하죠. 자, 이 느헤미야가 이러한 일들을 기록을 하면서 왜 이 직업군을 갖다가 특별히 여기다가 넣어놨을 것 같으세요? 그냥 그 다음은 하레야의 아들 우시엘이 중수하고 그 다음은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이렇게만 해도 괜찮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이 평소에 하던 그 직업을 살폈다라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는 직업입니다. 어쩌면 이 성벽 공사 해보신 적이 없죠. 예. 그런데 어쨌든 그 공사판에서 일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곳이 어떠한 작업 환경인지. 뭐 아파트 벽돌 쌓는 것보다 더 험한 환경 아닙니까? 자, 그 험한 환경 속에서 금장색 일을 했대요. 자, 금장색은 다시 말하면 금 세공업자입니다. 자, 금 세공업자의 그 손은 어때요? 섬세해야 돼요. 뭐 금이 흔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금은 아주 귀하기 때문에 작은 것에다가 세공을 해야 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그 손놀림 하나하나가 매우 정교해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만약에 그러다가 일하다가 벽돌 나르다가 돌 나르다가 손 다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죠? 이제 직업 접어야 되죠. 만약에 하다가 돌에 손 하나가 껴가지고 검지손가락이나 손가락이 껴가지고 다쳐버렸다 그러면 이제 이후에 자기 직업 전선에 막대한 지장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그랬던 금장색이 부담을 안고서도 지금 이 성벽 공사에 함께 했다라는 기록입니다. 두 번째, 향품 장사래요. 자, 향품 장사 쉽게 말하면 무슨 사람이에요? 예, 향내 내는 사람이죠. 그 사람을 샥 지나가기만 해도 아, 그냥 그 기분 좋은 냄새가 나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제일 꺼려하는 것은 땀 냄새일 거예요. 혹시 땀 냄새와 향수가 섞여 있는 냄새 맡아보신 적 있나요? 그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참 그거 참 그 어떻게 좀 표현하기 힘든 그 냄새가 납니다. 혹시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은 그냥 바르시고 일을 한번 나와서 한번 해보십시오.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이 향품 장사였던 자, 이 향품 장사는 주로 고객이 누구예요? 일반 사람일까요? 당시에 일반 사람일까요? 부자들일까요? 부자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의 옷차림이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향수 팔러 다니는데 옷은 어떻게 입고 다녔을 것 같으세요? 아, 막 조명 처리까지 해주시네. 예. 네. 네. 향품 장사를 하는데 그 일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옷차림 같은 거? 아주 좀 쉽게 해서 값지게, 네, 값지게 입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험한 일을 하지 않은 그의 손은 어땠을 것 같으세요? 향수 만지는 사람들의 그 손? 보들보들하겠죠. 그래야 이 샘플로 보여줄 거 아니에요. 향수 불러 보여줬는데 거칠었다. 그거 물건 누가 사겠습니까?
안 사죠. 자, 그래서 그들에게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 직업, 이 그 직업을 가지고 이 공사 현장에 있다라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직업입니다. 그들은 이제 향수의 그 냄새를 잠시 뒤로 미룹니다. 그리고 그들이 택한 것은 땀 냄새입니다. 하나님의 성벽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들은 향수 냄새를 풍기는 것을 중지하고 땀 냄새로 그들의 몸을 적시기를 선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남녀노소가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빈부귀천도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리는 어울리지 않는,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그래도 내가 누군데, 아, 그래도 내가 사장인데, 아, 그래도 내가 이 나이에,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교회의 일은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 그분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는 나이 관계없고 직업 관계없고 재물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일은 모든 사람이 해야 할 일이고 내가 하지 못할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내 직업 때문에요? 아닙니다. 내 나이 때문에요? 아닙니다. 내 사회적 지위 때문에요? 못합니까? 아닙니다. 그 일은 더 귀합니다. 내 직업보다 더 귀한 일이고 내 나이보다 더 소중한 일이고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교회의 일입니다. 누군가 하겠지, 이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거 하다 다치면 안 돼, 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모든 사람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너는 금세공업자인데도 다치면 그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왔구나. 너는 땀냄새와는 아주 거리가 먼 향수 장사인데도 불구하고 네가 이 현장에 나왔구나.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세 번째로 구절에 보면, 자,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루의 아들 누구요? 르바야.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누구요? 살룸. 자, 뭐 예루살렘 지방 절반 다스렸으니까 둘이 합치면 예루살렘 다 다스리는 사람들이네요. 자, 중요한 것은, 자, 후루의 아들 르바야,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 그들의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권력가죠. 아,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자신의 아버지인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마 이렇게 알아듣지도 못하는 게한테 방송에 이렇게 나오는 그런 단어들이 있을 겁니다. 아, 뭐 이렇게 좀 풀이한데 풀이하는 말도 어려워요. 귀족성은 책임을 진다, 이렇게 해적이 이렇게 듭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의 권한을 누리고 있다면 이 땅에서의 책임도 같이 져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땅에서 권리를 내가 누리고 있다면, 이 사회에서 내가 사회적 권세를 누리고 있다면 이 땅에서 그 사회적인 책임도 같이 해야 되는 것이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단어입니다. 어깨 힘주고 목에 힘주고 다니라는 단어가 아니고 내가 그 정도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다면 존경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봉사나 이런 활동에 참여를 하라는 것이 바로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이것이 잘 안 돼서 나라가 많이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버지를 둔 두 사람, 르바야와 살룸, 그들은 굳이 자기가 이 일에 나서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의 시대의 생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뭐 국무총리 후보자 가면 이렇게 되면은 만약 안 나왔으면 걸릴 거예요, 그죠? 뭐 요새 뭐 장관만 하려고 해도 자식이 군대 안 가면 힘들잖아요. 그때 이 사고방식하고 지금의 사고방식으로 똑같이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지금 몇 년 전입니까? 2500년 전이에요. 2500년 전에 그 사고는 귀족하고 이것은 흔히 말하는 노는 물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서 자기 아버지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통치를 해요. 권력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팔 걷어붙이고 나옵니다. 그들은 안 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시켰을 때 아이 그런 일을 왜 나보고 하라고 할 수도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 성벽 공사하는데 함께 나옵니다. 자신이 특권을 누리고 있었던 만큼 그들은 이제 헌신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에게 돈이 많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가끔 가르치는데요, 보통 학교에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 다툼이 일어난 이유가 뭐예요? 힘 없는 애들이 힘 있는 사람 때렸을까요? 힘 있는 애가 힘 없는 사람 때렸을까요? 네, 그렇죠. 힘 없는 애가 때렸다가는 난리 나죠. 네, 보통 힘 있는 아이가 괴롭히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서 아이들한테 해주는 얘기, 너희들이 힘이 있다는 그 의미가 뭔지 아냐 물어봐요. 힘이 있다는 얘기가 뭡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대답을 이렇게 안 합니다. 안 하는지 못하는지 보기를 줘요. 1번 힘 없는 사람 괴롭히라고, 2번 힘 없는 사람 도와주라고. 자,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이렇게 우리 반 아이들은 다 대답을 하는데,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입니다. 힘이 있다라는 것은 힘없는 사람 도와주라고 힘이 있는 거지 힘없는 사람 괴롭히라고 힘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공부 잘한다, 공부 못하는 애 무시하라고 잘하는 겁니까? 공부 못하는 사람 도와주라고 잘하는 거예요. 돈이 많다, 사치하고 낭비하라고 잘하는, 돈 많이 준 겁니까? 아니요, 돈 없는 사람 도와주라고 많이 준 거라는 거예요. 재능이 있다, 자기 뽐내고 다니라고 재능이 있는 겁니까? 그것으로 더 섬기라고 재능을 그에게 주어진 겁니다. 혹시 성도님들이 다른 분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 무엇을 더 가지고 계십니까? 흔히 마트에서 바라는 원 플러스 원 가지고 계세요? 다른 사람은 하나 갖고 있는데 나는 플러스 원 하나 더 있는 거 있으세요? 그것이 돈일 수 있고요, 그게 시간일 수 있고요, 그게 재능일 수 있고요, 그게 힘일 수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쓰고 계세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있는 그 시간 내가 어떻게 쓰고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있는 그 물질을 어떻게 쓰고 계세요? 하나님의 어미하신 경고를, 예수님의 어미하신 경고를 잠시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십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내가 많이 요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내가 많이 달라고 할 것이라고 요구하셨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 아니 두 달란트 받은 자 몇 달란트 남겼어요? 두 달란트 남겼습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자 몇 달란트 남겼어요? 다섯 달란트 남겼어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다섯 달란트 맡은 자가 주님 제가 수고해서 이 달란트 벌어왔습니다. 주님 뭐라고 했을 것 같으세요?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이상의 추측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다지 칭찬받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두 달란트 받은 자가 두 달란트 받은 것만큼 칭찬받지는 않았을 거예요. 두 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예수님이 정확히 두 달란트를 요구하십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주님이 정확히 다섯 달란트를 요구하세요. 이게 노블리스 오블리주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능을 주셨다면 그 재능을 나를 돋보이는 데 쓰고 있습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영혼들을 돌아보는 데 쓰고 있습니까? 성도님들에게 시간이 주어졌습니까? 텔레비전 보면서 누워서 빈둥거리는 데 쓰라고 주어진 그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에게 많은 물질이 주어져 있습니까? 네, 죄송하지만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0억이 있어도 많다고 생각을 안 하시고 100억이 있어도 많다고 생각을 이분들은 보통 안 하십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시죠. 옆에 있는 성도들보다 내가 혹시 많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거 내가 누리라고 많이 갖고 있는 거 아닙니다. 물질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힘이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주셨다면 그 더 주신 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들 권력가의 집안에서 태어난 이들이 만약에 공사에 안 나왔다면, 공사 현장에 나오지 않았다면 하나님 그것 또한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10절을 가보니까요, 여다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그 여다야가 한 곳이 어딥니까?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이에요. 자, 자기 집과 마주대한 비슷한 표현을 보니까 여섯 군데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23절 자기 집 맞은편을 한 사람이 베냐민과 핫숲, 다음에 자기 집에서 가까운 곳 한 사람이 아사랴, 다음에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 제사장들, 다음에 자기 집과 역시 마주대한 부분 사독. 자,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뭡니까? 적어도 뭐는 해야 돼요? 그렇죠. 적어도 내 집 앞은 해야 돼요. 적어도 내 앞가림은 해야 돼요. 적어도.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만 하라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것만 하고 끝내시면 안 되는데 그것만이라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눈 올 때 내 집 앞만 쓸어요? 내 집 앞이라도 쓸어야 돼요? 말씀 잘하셔야 돼요. 내 집 앞만 쓸어야 돼요? 내 집 앞이라도 쓸어야 돼요? 앞이라도 쓰는 겁니다. 앞만 쓸지는 마세요. 그러나 적어도 앞이라도는 쓸어야 돼요. 내 집 앞이라도 쓸어야 돼요. 적어도 이들이 다른 곳을 가서 일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을 비판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공사 구역을 그들이 맡을 힘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 안에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적어도 자기 집과 마주대한 이 부분은 자기들이 감당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사랴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집 맞은 부분은 했는데 자기 집에서 가까운 이 부분을 그가 감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 이것은요, 만약에 여기를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 적이 어디로 넘어오겠습니까? 네, 자기 집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내 마주대한 부분을 내가 하지 않으면 그 적은 가장 성벽에서 약한 부분을 틈타서 올 수밖에 없고 그것이 바로 내 집 앞이라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중요한 것은, 네, 가지가 많으면 바람 잘 날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바람이 내 가지에서 나타나는 것은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자기 집 맞은편을 보수를 했습니다. 중수를 했습니다. 왜요? 이 집 내 맞은편 중수하지 않으면 적군의 침입이 내 집 쪽부터 공략해서 들어오고 내 집은 초토화가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적어도 해야 될 것은 내 신앙의 앞가림입니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 사탄의 공격은 나를 통해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사탄이 들어오는 출입구가 내가 된다라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는 데 있어서 사탄이 공격의 대상으로 나를 택했다라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다른 성벽은 다 완전해서 들어갈 데가 없는데 저기는 비어있다, 저기는 엉성하다. 사탄의 공략 지점은 바로 그것이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사탄은 침입해 들어올 것이고 그곳에 들어와서 1차적으로 나부터 피폐하게 만든 다음에 성 안에 잠입해서 이 성을 파괴시켜 갈 것입니다. 이야기 들어서 아시잖아요. 그 큰 댐에 무너지는 것이 뭐에서부터 시작합니까? 작은 구멍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말라는 어른들의 속담도 있습니다. 내 맞은편, 내 집에서 가까운 부분, 이건 아마 내 남편, 내 자녀, 내 아이들 해당되는 부분일 것입니다. 내 맞은편은 곧 자기 집, 내 마주대한 곳은 내 형편일 것입니다. 내 개인의 신앙 삶, 더 나아가서 내 자녀들의 그 신앙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성경에서는 자녀 교육의 책임을 교사들에게 묻지 않습니다. 교사들에게 해방구 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누구에게 묻습니까? 부모에게 묻습니다. 자녀 교육의 1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쳐야 하기 위해서는 잘 배우셔야 합니다.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자녀들을 살리시기 위해서라도 여기 계신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셔야 되고 아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내 집을 지금 중수하는 것이고 내 집과 가까운 부분, 내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내가 지금 중수하는 것입니다. 제발 사탄이 나로 인해서 이 교회를 공략하는 데 쓰임받지 않도록 내가 신앙에 대해서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그 여파가 내 가족 그리고 내 교회까지 영향이 들어와서 그들의 출입구가 되지 않도록 적어도 내 집에서 가까운 부분 자기 집 마주대한 곳 집 맞은편 가까운 부분 이것만이라도 우리는 해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작하신 분들은 이 자기 집을 시작하신 분들은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까지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 집과 가깝다는 것은 얼마든지 시간이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거고요. 연장 가질로 금방 갔다 올 수 있잖아요. 그죠? 필요한 거 재료 가질로 금방 갔다 올 수 있는 곳이 자기 집과 가까운 부분입니다. 내 신앙을 잘 돌볼 수 있는 사람은 소그룹 리더도 아니고 장로들도 아니고 자기 자신이에요. 가장 효율적입니다. 내 삶 속에서 무엇이 무너졌는지 이 부분은 다음에 조금 더 자세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내 집 적어도 내 집과 마주대한 곳 더 나아가서 내 집에서 가까운 부분 이 일에 우리가 중수하는 일에 마음을 써주셔야 됩니다. 바람잘날 없는 나무에서 중요한 것은 어느 가지는 바람을 막는 가지 역할을 한다면 어느 가지가 바람에 요동하는 가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역할이 안 되기를 기도하시면서 내 집을 내 집 맞은편을 중수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 그 다음 이제 3장 12절에 가니까 아까 나왔던 사람이 또 나오는데요. 참 존경스러운 사람인데 물론 아들과 딸만 지금 언급을 하는데 할로에스라는 이 사람을 또 한번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합니다. 앞에서 잠깐 나왔던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린 할로에스 그에게는 아들과 딸들이 있었나 보는데 아까는 이제 살룸이 언급이 됐고 지금은 이제 그의 딸들이 중수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들 없으면 누구라도요? 딸이라도 아니 더 나아가서 이제 아들이 있건 없건 여기 분명 아들도 있었습니다. 아들이 있건 없건 그 딸들이 이 공사에 참여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자매님들 막노동판에 가서 일하라면은 기쁜 마음으로 가시겠습니까? 그건 힘 있는 남자들이 해야지 뭐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이 딸들이요 뭐 오빠인지 동생인지 모르겠지만 이 살룸을 따라서 함께 나갑니다. 이 공사 현장에 정말 눈에 띄는 인물들 아니겠습니까? 다 그냥 시큼시큼한 남자들인데 이 여자들이 이 공사 현장에 나와 있다는 것은 아마 느헤미야의 눈에도 번쩍 띄었을 거예요. 저 사람들은 여잔데 하면서 그들의 눈이 아마 뜨여졌을 것입니다. 아들 살룸과 함께 데리고 나온 그의 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안 할 핑계를 찾고 계십니까? 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까? 그렇죠. 아멘입니다. 할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할 방법. 안 할 핑계는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습니다. 안 찾아도 돼요. 안 할 핑계는요 많아요. 오늘 내가 피곤해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내가 바빠부터 시작해서 안 할 핑계는 되게 많습니다. 그죠? 한 99가지는 안 할 핑계일 거예요. 그런데 할 방법은 찾아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시베리아 불꽃이라는 책 혹시 읽어보셨나요? 예, 그 책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거기 이런 구절이 나왔어요. 시베리아 성도들은 지표에 나올 그 순간에 쉽지 않죠. 공안의 감시를 뚫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 순간에 9가지 못 갈 이유가 있대요. 그런데 한 가지 갈 이유가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간대요. 같이 읽어보신 것 같아요. 간대요.
아홉 가지가 못 갈 이유인데 한 가지 가야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길을 나서고 있다고 그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삶을 한번 잠깐 돌아보십시오. 내가 오늘 집회에 못 나갈 형편이 아홉 가지입니다. 근데 가야 될 이유를 봤더니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선택을 하십니까? 한 가지 선택하시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혹시 안 하셨다면, 안 할 핑계가 더 많으셨다면 이제부터라도 하셔야 합니다. 전에 그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할 때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다고 합니다. 대신들한테 한글을 창제하겠다 얘기를 하고 하라고 하니까 이 대신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반대를 많이 했죠.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할 때 그냥 할까요? 그 근거를 들어서 이유를 들어서요.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계속해서 그 이유가 자 억지일까요? 타당할까요? 타당해요. 예, 네, 근거가 충분합니다. 그때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세종대왕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대신들은 왜 안 할 핑계를 그렇게 찾으십니까? 해야 될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해야 될 방법을 한 번이라도 찾아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못할 이유는요 굉장히 많습니다. 왜요? 우리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은요 편한 거 좋아하고 쉬는 거 좋아하고 안 하는 거 좋아해요. 뭐 저도 동일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못할 이유 99가지가 있더라도 해야 할 이유 한 가지 때문에 발을 내딛는 사람. 나는 여자야, 딸들이 안 했겠습니까? 나는 여자야, 나는 힘없어. 그러나 이 일이 가치가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많은 딸들은 안 나왔겠지만 권력가의 아버지를 둔 이 딸들은 이 공사 현장에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회복하는 일. 아유,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아우 나는 아는 게 없어서, 아우 나는 시간이 없어서. 안 할 핑계를 찾지 마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행하게 될 때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 자신의 맡겨진 일을 하게 될 때 교회는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13절을 가서 보니까요 또한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골짜기의 문이 나옵니다. 골짜기의 문. 골짜기의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를 했다 나오는데요. 골짜기라고 하면은 골짜기 문 왜 이름이 이렇게 붙었을까요? 그렇죠. 골짜기 있는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쉽습니다. 골짜기 쪽이 있기 때문에 골짜기 문인데요. 자, 평지의 문을 공사하실래요? 골짜기 문 공사하실래요? 선택을 해야 된다면 어디로 가실래요? 예, 그렇죠. 일단 일을 하긴 하는 거니까. 예, 양태형님은 골짜기를 선택하실 줄 알았는데. 예,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죠. 아, 이거 설교를 해보신 분이나 달라요. 예. 골짜기의 문은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아시잖아요. 골짜기 어떻게 생겼을지. 경사가 급한 곳이고요. 난공사 지역입니다. 근데 거기를 이 사람들이 했는데, 누가 했냐면 산호와 주민이 했대요. 그리고 문을 세우고 문짝 달고 자물쇠 빗장 갖추고 또 어디까지요? 분문. 이 분문 어디예요? 영어로 하면 덩게이트입니다. 덩하고 우리 한글하고 좀 비슷해요. 덩게이트가 뭐예요? 예, 그렇죠. 똥게이트예요. 똥게이트. 똥문입니다. 거기까지 거리가 얼마래요? 거리가 1000규빗이래요. 자, 규빗은 손가락 검지 끝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입니다. 규빗은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재는 규빗하고 여기 있는 성도님들 재는 규빗이 아마 다를 겁니다. 표준적인 잣대, 자가 안 나왔을 때의 길이 재는 방법이에요. 자, 이 규빗이 그래서 보통 45에서 50cm 이 정도. 구약과 신약의 길이가 좀 다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의 평균 신장에 따라서 아마 달랐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럼 어쨌든 약 45cm, 계산하기 쉽게 하면 50cm로 잡아보겠습니다. 천 규빗을 했대요. 자, 얼마를 한 겁니까? 예, 잠시 수학 계산을 좀 해야 됩니다. 천 곱하기 예, 0.5m.
우리 수학 선생님 김다래 대표님 몇 미터? 예, 역시 수학 선생님이 예, 바로 암산 나왔습니다. 500m. 예, 최하 450. 최하 450, 45cm로 잡으면 최장 500m. 이 가장 긴 거리입니다. 이들이 맡았던 영역 중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공사했던 사람들 그 영역 중에서 가장 긴 부분, 다음에 가장 공사가 어려운 부분, 골짜기문. 근데 이것을 맡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누구요? 한운과 산후와 주민이래요. 아마 한우는 산우와 주민의 아마 그 인도자가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산우와 주민인데, 그래 산우와라는 것을 찾아봤어요. 산우와 처음 들어봤잖아요. 저도 처음 들어봤고, 그래서 봤더니 지도에도 안 나오는 마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옛날 우리 표현으로 하면 불악, 예. 주소지로 하면 뭐 전라북도 임실군 성수면, 다음에 저기 베타천지 무슨 리에요? 예, 그 다음에 그 하나 더 들어가는 거 있죠. 예, 예, 그럼 불악이에요, 불악. 자, 그럼 불악 정도면 사람이 많이 살아요, 조금 살아요? 예, 아주 조금 삽니다. 예, 그래도 우리 형제님은 좀 사람 많이 사는 곳에 사시잖아요. 근데 그 안으로 더 들어가면 정말 집 몇 채 모여서 사는 그 사람들입니다. 이 산호와 주민들. 예루살렘 남서쪽 약 22km 떨어져 있는 극히 작은 마을, 이 사람들이요, 골짜기문을 감당하고 450m의 긴 성벽을 중수했습니다. 성경의 고린도후서를 보게 되면 8장에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성도들을 칭찬합니다. 그들의 극히 가난한 삶이 그들에게 풍성한 연보를 가능하게 했다고. 이들의 형편으로는 이 많은 구역을 한다라는 것, 이 난공사를 감당하는 것이 쉬운 부분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길이가 최하 450m고요. 더군다나 그 험하기로 유명한 이 예루살렘성은 저희들 가서 보니까 이 경사도가, 성벽과 이 경사도가 워낙 심해서 아무리 강한 로마 군대도 1년 8개월 정도의 포위 기간을 거쳐서 이 성을 함락시킬 정도의 이 경사가 급한 곳입니다. 그 어려운 난코스의 공사, 이들을 한 사람이 바로 예루살렘 주민이 아니라 산후와 주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극히 적은 사람들이었고요. 이들은 가진 것이 많지 않은 시골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는 적다고 불평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있는 힘을 다해서 헌신하는 이러한 분들의 수고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부자가 가난한 사람 돕는 것하고 같이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 돕는 것하고 어느 게 더 많아요? 가난한 사람끼리 가난한 사람 돕는 게 더 많아요. 흔히 말하는 동병상련이라고 하죠. 과부사정은 누가 한다고요? 예, 과부사정 호라비가 합니까? 호라비사정 과부가 합니까? 서로 알아요, 서로. 예. 왜요?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일은 교회 안에서 보면 바쁜 사람이 하나님의 일도 하더라고요.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도 합니다. 힘든데 그 삶을 볼 때 참 힘들게 살아가는데 와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청소하고 있고요. 봉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나와서 하시고 계시고요. 그런데 저거 할 시간까지 없을 텐데 저렇게 성도들 섬길 만큼 물질이 풍부하지 않을 텐데, 저렇게 할 만큼 건강이 좋지 않을 텐데 하시는 분들이 그러한 수고를 하고 있을 때 우리 마음에 정말 감동과 함께 눈가를 적시게 됩니다. 산후와 주민들, 정말 힘 약하고 조그만 시골 사람들이 그 험한 골짜기 문을, 그 긴 천기비슬의 벽을
충수하는 일에 그들이 함께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요? 우리 주님의 계산법은 다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황금함에 두랩돈 넣었던 그 여인을 주님이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부자들이 많이 넣은 것보다 이 가난한 과부의 두랩돈이 더 많이 넣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남은 게 없어요. 우리의 계산 방식은 뭡니까? 내가 얼마나 드렸느냐로 계산합니다. 주님의 계산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이 계산 방식을 잘 아셔야 나중에 헛다리 짚지 않습니다. 주님의 계산 방식, 우리의 계산 방식은 많이 드린 걸 가지고 얼마나 드렸느냐로 계산합니다. 주님은 뭘로 계산하십니까? 얼마나 드리고 남았냐로 계산하십니다. 부자들 많이 헌금했습니다. 역시 뒤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가난한 가부 두렵던 헌금했습니다. 남아있는 것 없습니다. 주님은 드려진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을 보니까 누가 이겼습니까? 과부가 이겼습니다. 과부의 그 두렵던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서는 더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헌신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아니요. 물질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이건 안 할 핑계를 찾는 거예요. 주님은 보십니다. 두렵돈 넣는 것을 보십니다. 그 형편을 아십니다. 그거 내면 너 어떻게 살 건데? 그럼에도 그가 넣는 모습을 보시면서 칭찬하십니다. 내가 주어진 이 시간만큼 이 시간을 내가 교회를 위해서 쓰면 나는 내 노는 시간 하나도 없는데, 예, 그걸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시간 10시간의 자유시간 가지고 있는 사람이 5시간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5시간 자기 쾌락을 즐기는 그 시간과 시간 30분밖에 없는데 그 30분을 온전히 봉사하는 데 쓰여진 그 시간 하나님 계산하실 때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5시간 수고가 더 크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산에는 너는 그래도 5시간 네 거 있잖아, 얘는 이 30분이 전부야, 다 줬어, 하나님의 계산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서 7, 8, 9, 10, 11번까지 있는데 이건 다음 주에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더 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뭐 잘 아시겠지만 아픈 현실이죠. 재정에 적자가 있습니다. 이 재정의 적자에 대한 부분을 누가 감당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누가 감당해야 될까요? 네, 나입니다. 돈이 없다고요? 예, 괜찮습니다. 500원, 1000원부터라도 우리가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내일 아니라고요? 아니요. 내가 한번 CU 가서 먹고 싶은 거 그거 아껴서 하나님 앞에 헌금 한번 합시다.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사 먹고 싶은 거 오늘 점심시간에 혹시 커피니 가실 겁니까? 그 돈을 아껴봅시다. 하루만. 그래서 그거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번 해봅시다. 그런다고 제가 CU 저기 뭐 커피니 앞에서 지키고 있지 않겠습니다. 돈 많은 분들이 사장님들이 헌금하실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여기에 대해서 해결하시겠지. 그전에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목돈이 들어와서 그 어려움들을 해결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3, 4개월 동안 이것을 계속해서 문제로 지금 교회 안에 던지고 계십니다. 장로님들 고민하며 도대체 왜 이런 부분들이 채워지지 않을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제 주님은 그런 식으로 한두 명의 헌신으로 이것을 메꾸기를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이 일에 관심을 두고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형편이 되는 것, 한번 외식할 거, 이번 주 외식할 거 한번 아끼셔서 그 액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산후와 주민처럼 내가 가진 것이 없으니까 여기에서 나를 스스로 열애시키지 마십시오. 헌금함에서 10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제가 학교 다니는 그 시절에는 헌금함에 회수권도 나왔어요.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것이 없으니까, 뭐 그때 같은 용돈 받는 시절도 아니기 때문에 드릴 게 없으니까 내가 두 정거장 세 정거장 걸어가고
그 걸어간 나머지 돈을 갖다가 헌금합니다. 회수권으로. 우리 학생들 회수권도 모르죠. 네. 넣었습니다. 경험하셨잖아요. 들어보셨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회복되어집니다. 돈 가지신 분 몇 분의 헌신으로 회복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의 헌신으로 회복되어집니다. 시간 많은 사람 한두 사람이 와서 교회 봉사하는 것으로 회복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배당 지나가면서 오고 가면서 들러서 교회의 형편을 살펴보고 교회 형편 지나가면서 쓰레기 하나라도 주우면서 그런 손길들이 있을 때 교회가 회복되어집니다. 모든 성도의 참여 속에 교회는 회복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여기에서 열의시키지 마십시오. 안 할 핑계를 찾지 마십시오. 앞에 있는 것처럼 내 직업상 나는 여기에 어울리지 않아. 나는 딸이야. 나는 고관의 아들이야. 나는 가난한 시골의 주민이야.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의 형편을 살피셨고 그들의 형편대로 헌신하는 모습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회복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참여 가운데에서 헌신 가운데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든 세포가 정상적일 때 우리의 모든 장기가 정상적일 때 우리는 그를 건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각각의 성도들이 건강할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부담이 되셨다면 부담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부담이 아닙니다. 제 설교를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 개인의 말이라면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벼이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 공사에 우리가 그들이 수고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복음 집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각 부분에서 수고하는 모습, 아름다운 동역의 손길을 같이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어쩌면 가장 당면한 문제는 이 재정의 어려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수고하는 가운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500원, 100원짜리가 아이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우리 형편에 맞게 우리에게 주신 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이것은 놀라운 역사를 가져올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어진 이 일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내 이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